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거는 이제 작법에 대한 얘기를 얘기니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비슷한 사건을 던지고 결말부에 가서 주인공이 내게 생긴 질문은 땡땡땡이었고 나는 땡땡땡을 깨달았다 라는 결말을 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은 너무 게으른 방식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주제부를 말로 하는 거 말하는 거죠. 게으른 방식인 것 같아서 조금 돌려서 주제에 대한 깨달음을 주인공의 폭소로 표현하는, 다소 여러 번 생각하고 내 질문에 대해서 파악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결말을 구성했습니다. 혹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결말이 될 수도 있겠죠. 보여주면 안 멋있고 안 보여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상황. 그렇죠. 이게 어렵죠. 어떻게 하면 질문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주인공의 깨달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민되는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모두들 털하입니다. 야, 요 고민은 꼭 필요한 고민이고요. 작가라면 누구나 한 번씩 거치는 고민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점점 더 세련되게 예술적으로 멋지게 큰 감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많아요. 일단 해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단편을 그렸을 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편의 결론이 났어요. 다 설명해. 내가 이런 걸 깨달았어. 꿈은 소중한 거였어. 그때 내가 되고 싶었던 내가 됐어. 뭐 이런 다 말을 해줘. 그게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이니까 이해가 쉽고, 하지만 멋대가리가 하나도 없죠. 유치하지. 오그라들 수도 있고. 그게 점점 더 이제 말하지 않고 보여주는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대부분의 어떤 주제를 다루는 연습이랄까? 스토리를 만드는 연습이죠. 그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인데, 일단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전공법, 스토리텔링 원칙의 101, 현대판 스토리, 현대적인 이야기의 절대 다수는 주인공의 변화를 그립니다. 고전적인, 아주 과거로 가면 주인공의 변화가 절대 다수는 아니었는데, 현대의 대중적인 대중 컨텐츠의 서사, 이야기들은 보통 주인공의 변화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성장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탈락이나 몰락, 흑화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깨달음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변화를 다룬단 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포가 있고 애프터가 있어요. 우리 흔히 PT샵의 사진들 보시면 비포 애프터 있잖아요. 이 비포 애프터가 뭐 다른가? 긴가민가 한데? 이런 느낌은 어때요? 장사가 안 되죠.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몸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몸으로 비포 애프터를 찍어놓은 헬스장 가고 싶어요? 완전 그냥 살이 엄청 쪄있는데 여기는 완전 핫바디가 되어야 가고 싶잖아요. 이 엣지를 살린단 말이지. 무슨 말이야?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가급적 극단적으로 벌려놓는 상황으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건 아예 아시겠죠? 이게 너무 기본이잖아, 그거는. 자, 그런데 독자들은, 사람들은 어떤 인물이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요? 몰랐다가 깨달았다. 약했는데 강해졌다. 비겁했는데 당당해졌다. 이런 어떤 성장, 몰락, 혹은 깨달음도 좋아요. 어떤 걸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게 되었다. 이런 변화를 독자들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걸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고민하지 않으면 주제부를 그냥 대사로 쓰거나 나레이션으로 쓰게 되겠죠. 보통 누군가의 변화를 사람들이 알아차리게 만들 때는, 그렇죠. 앙예비님, 반복된 상황. 맞아요. 똑같은 상황 안에, 비슷한 상황 안에 넣었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경우예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같은 사건, 다른 리액션. 이해하세요? 이거는 101이에요. 기본이라서 그냥 이것부터 알려드리는 거예요. 다들 잘 알고 있구만. 훌륭합니다. 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거의 모든 대중작가들의 공통된 방식은, 사람의 변화를 설명하지 않고 눈치채게 해주려면, 지나가다가 깡패를 만났어. 옛날엔 비굴하게 도망갔지만, 옛날에는 친구가 맞는 걸 보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그쪽으로 다가가서 야, 니네 뭐하냐, 야래야래 할 수 있어졌어. 이런 액션으로 보여준다는 거.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의 그 보여준다가 뭐냐면, 결국은 대사 혹은 행동, 이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설명하지 않고 보여준다에서 설명한다는 건 나레이션, 독백, 직접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거고, 보여준다는 건 인물의 대사, 인물의 행동을 얘기하는 게 보여준다예요. 그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보여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우리 멤버십의 연구생에 가시면 제가 엄청 여러 번 설명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인물의 행동과 대사는 언제나 사건의 리액션이랑 같은 의미예요. 그럼 그 사건을, 똑같은 상황을 두 개를 주면 어떨까? 일부러 비슷한 결의 상황을 반복해서 보여주면서 주인공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그릴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작품의 세련미, 예술적 어떤 성취도가 달라지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다들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을 던져줘야 이 인물의 근본적인 변화, 성장, 깨달음, 흑화, 탈락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고, 그게 어려운 영역이죠. 하지만 원칙은 아시겠죠?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네요. 라고 하셨는데, 네, 많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걸 들으셨으니까, 이제 만화나 이런 거 보실 때, 이 상황이 언제나 늘 보이실 거예요. 뭐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작들은 모두 다 이 원칙을 잘 쓰십니다. 완한 작가님의 집이 없어 같은 경우도 주인공 고혜준하고 우리 누구야 맨날 까먹어 이름나 걔네들이 처음 만났을 때 중간에 끝에 비슷한 상황을 계속 던져줘요. 저 새끼도 구라치네 빡치네 이 구라치네 걸 알고 있는 이 고혜준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계속 변해가거든요. 상대도 그렇고 여기 알고 있는 거의 슬램덩크도 마찬가지예요. 배가본드도 그래 기생수도 그래요. 주인공의 성장과 깨달음은 오직 그런 방식을 통해서 밖에는 보여줄 수 없어요. 그게 아니면 다 주저주저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Thank you.